부실장입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한 여학생이 생중계를 해놓고 강남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다른 여학생들이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어요. 우울증 갤러리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서 또 침대방팸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성년자 여학생들한테 접근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입건이 됐거든요. 16살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입니다. 이들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상태의 애들을 꼬셔서 성관계를 한 거죠. 성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대치동 강사가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여학생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했다. 이런 혐의가 또 있었고요. 또 어떤 여학생은 이런 제보를 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 내가 가입을 하고 성별을 밝혔더니 조건 만남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왔다. 미성년자한테 성매매를 제한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이것도 드러났는데요. 어떤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남자가 여성한테 강제 추행을 했다고 해요. 장애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 추행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마약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대방폰 전에 실링팸이라는 게 또 있었다고 하네요. 이 실링팸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또 성착취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범은 징역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대방폰 역시 마약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성년자들한테 마약 제공했다 라고 한다면 요번에 검찰청에서 밝혔죠. 미성년자한테 마약 제공한 거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요. 원래 기본이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